우리 대전님의 올해 예. 관제수가 먼저 보여요. 그리고 예. 내가 갑자기 좋은 일이 있으려다가 내가 근심 걱정이 어느 한순간에 딱하니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화도 났다가 억울했다가 이런 수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요새 지금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41살인데요. 그 동네에서 조그만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일도 못 하고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졌나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억울하다 소리가 나와.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대주님이 자꾸 내가 안 느껴도 되는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죄스럽대.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지금 이 동네에서만 지금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날저 가게에서 지금 그 일하고 있는데 어떤 그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그 휴대폰 사주려고 하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 저러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좀 오게 됐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놀래요? 그분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20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저 20년 전이면 이제 제가 뭐 한창 이제 술 먹고 놀 때인데 그쵸, 20살 정도, 이제 갓그 정도 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 때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술을 먹었는데 친구들하고 그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어떤 아주머니 분이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제 당황스럽고 그 세상에, 당시에 무서워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도 다 부서져 있고 엄청 놀랬죠. 이제 좀첫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도망쳐 나갔죠. 이제 도망쳐 나가지고 그거 있다가 이제 다 기억을 잊었죠. 이제 그때 뭐 했으니까 잊었는데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네가 내하고 그런 뭐 성적인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떨려보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이제 나더라고요. 이제 나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갑자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하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찾아와서 그런 게 없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애를 놓고 키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진님 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딱그 얘기 들어보고 내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제는 네가 좀 책임져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도 없고 이제 솔직히 뭐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전생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좀 여기까지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그냥 기억이 없는데 뭔가 실수를 한번 하신 건 맞네요. 정확한 기억은 없어도 못 벗고 다 정황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찾아가고 니에다. 얘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책임지라는 거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것 같으니까 좀 차림새가 좀 훈훈하더라고요. 양육비나 막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 공수가 관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제가 양육비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거야. 근데 대주님이 궁금하기에는 이거잖아. 그 애가 내 애인지. 그런데 뭐 재액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또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결혼도 할 건데 갑자기 이제 뭐 나이 한 20살 정도 더 되시면 오셔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뭐 도저히 지금
아무것도 지금 손못 잡고 일도 못 하고 지금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대신 제가 봤을 적에 지금 느껴보아하니 그분이 고의로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하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드님이 맞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남자아이 맞죠? 난 남자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예, 아들이라고 그래. 맞아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라고 얘기가 말이 나오는 거 보니 그때 실수가 한 번이었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일이. 그리고 참그 아줌마 웃기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 알고 찾아서라도 뭔가 이렇게 네 아들이니 뭐 이거라도 있다던가 아니면 모르면 자기가 알아서 그걸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는 건지 너무 황당할 것 같아, 대주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검사도 생각해봤는데 만약 했을 때 진짜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도저히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진짜 그거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결혼하려는 분한테는 내가 이제 유자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가장 그냥 확실한 방법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억울해도, 진짜 억울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유전자 검사로 이 아버지가 맞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그 양육비라던가 뭐 이런 아이한테 예전에 들어갔던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소송을 하게 되면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건 맞으니까 합의하에 그거를 소송을 하지 말고 유전자 검사하고 맞다라고 하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져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지금 결혼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분한테 이거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해결을 못본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도 뭔가 혼인빙자나 뭔가 이런 걸로 법적인 절차를 또 밟으셔야 될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져놓고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온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 키우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오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 책임을 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날까 싶기도 하고 또 계속 이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공증을 받아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 저 같아도 얼떨떨 할것 같아요. 갑자기 인연도 뭔가 그 연결고리도 없이 내네 아들이다라고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참 법이라는 게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내 자식은 맞으니 제가 봤을 땐 맞거든요. 그런가요? 네, 제가 봤을 땐제 느낌상 맞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라고 말씀이 자꾸 여기서 나와.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연락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주고 가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해보자라고 해서 그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책임을 좀 어느 정도는 져고 여기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결혼을 하시는 게 탈이 없으실 거야. 그렇게 마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되게 참하고 심성이 고우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저만 바라보고 이제 예, 그막 계속 진짜 하더니. 악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혹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큰 문제, 이런 문제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실망은 하겠지만 여기다가 피해를 주거나 뭔가 원망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요것만 이제 되게 되면 앞으로는 좀잘살수 있을까요? 같아요.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생각으로 솔직히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셨는지는 좀 모르겠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쉽게 애를 낳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자로서 엄마로서 모성애가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아빠가 누가 됐든 간에 내 자식이니까 또 낳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참 이게 상황이 웃긴 거야, 지금. 근데 누구한테 탓하기도 애매한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선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인 사살 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옆에 얘기도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혼자 앓고 있었거든요. 그쵸, 창피한 면도 창피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많은 그렇게 위안이 됩니다. 하세요, 그렇게. 참 힘드시겠다, 마음이.